저희 다이슨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랩이 C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쇼단발이 어떤 S컬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빠르게 시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냥 옆에만 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바람이 말면서 S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뒤에 것까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빨리 된다. 짜란. 너무나도 탱글탱글한 컬링이 네. 살아났죠. 그래서 네. 지금 비포 애프터 빠르게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비포 같은 경우는 삐져나와 있어요. 단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개성이 없어요. 자, 지금 S컬을 넣어줬더니 확실히 좀 볼륨이 살고 너무나도 귀여우면서 생기 넘치네. 이렇게 네. 또 연출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어가지고 저희가 장발의 대표 주자로 한번 40mm 배럴로 한번 시연을 도와드릴 텐데요. 긴 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 바람도 강하게 그리고 열도 가장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시면 머리가 싹 하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쭉 올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장발의 웨이브는 또 단발이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진짜 고급스럽고 탱글탱글한 이 웨이브를 이쪽으로 쑥 하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우리 민소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콜드샷까지 똑 한 번에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거 하는데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음흠. 근데 보시면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부스스 그 자체 없고 맞아요. 부스스 그 자체인 채 이 긴 머리가 이 길이 봐주세요. 가슴 넘어옵니다. 근데 요렇게 변했어요. 아~ 진짜 충분히 많이 스타일이 살았어요. 근데 네. 단발분들은 아시죠? 우리 생명이 뭐예요? 볼륨이요. 윗볼륨. 라운드 볼륨 브러쉬인데요. 정말 롤빗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용법도 롤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륨을 주고 싶은 세션에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켜주시면 바람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뿌리 쪽으로 살짝 끌어당긴 다음에 기다리시고 홀드샷 하나, 둘, 셋 주시고 살짝 뿌리 쪽으로 넣어줄게요. 완벽하지 않나요? 이 상태로 진짜? 데이트 나가면은 네?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어? 약간 이런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볼륨감 말고 좀 다른 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누구 만난다고 정말 뭐 이렇게 내가 화려하게 하기도 귀찮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쓱 하고 날리거든요. 자, 이렇게 방향각도 조절을 해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쓱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뒷머리 쓱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자, 네. 비포고요. 민망해요. 자, 애프터예요. 자신감 어떻게?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갑자기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빠르게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에어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시간 없이 되게 분주하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건조할 필요 없이 건조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에어스트레이트입니다. 아니, 젖은 머리에 고데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에어스트레이트는 그게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에어플레이트를 닫아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드라이기부터 해볼게요. 네. 저는 뿌리 건조부터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연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냥 넣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살짝의 C컬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네. 지금 이 물 뭉쳐있죠? 네. 자. 빠르다. 자, 단발이신 분들도 충분히 에어스트레이트로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한쪽만 보셨을 때는 엔젤링이 살짝 묻어납니다. 이렇게 네. 예쁘게 자연스럽게. 근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약간 미역줄기처럼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딱 정면을 보셨을 때 아, 이쪽은 정말 자연스러운 볼륨 매직 스타일링이 완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바람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덥지가 않은 게 가장 큰 포인트고 거기에다가
빠르게 스타일링을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조부터 스타일링까지 단박에 되는 아이템이어서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가지고 한번 건조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싹싹 건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만 건조를 해보시더라도 저희 스테이트는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엔젤링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건조와 스타일링이 동시에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쪽까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젖은 머리에서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해요. 자, 비포예요. 여기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민솔님 어때요? 그냥 머리 말리고 바로 나온 자연인의 느낌? 혹시 뭐 이제 제가 여자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이러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저를 위해 안 꾸면서 실망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여자친구가 이러고 나오면 좀 굉장히 정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이러고 나오면요. 와... 자, 그럼 이어서 에어스트레이트가 바람으로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화상의 위험 이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온도를 살짝 가장 한 80도로 낮췄을 때 네? 어느 정도로 손이 버틸 수 있는지 제가 넣어볼게요. 아, 자, 손을 거기다가요? 지금 여기 넣었어요. 네?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일단 어머. 이렇게 제가 잡아도 네? 전혀 뜨겁지가 않고요. 네? 혹시라도 바람이 나올 때 내 손이 닿는다? 이렇게 제가 잡아볼게요. 텐션 바가 눌렸어요. 바람이 나와요. 그래도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안전성까지 갖춘 게 저희 다이슨 에어랩과 에어스트레이트였고요. 다이슨과 함께 매일매일 예뻐지세요, 여러분.